추운 겨울이 되면 때때로 볼 수 있는 것, 바로 고드름인데요. 그런데 고드름이 땅에서 솟아났다는 특별한 제보.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어느 마을. 인근 주민들에게 사진 속 장소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넓게도 된 게 있고 삐죽은 거 있고 요 자리가 물이 이렇게 땅속에서 오른 것도 있고 생긴 게 솟아오는 것만 이렇게 땅에서 솟아오는 것 같은지. 근데 시원하게 거기는 그렇게 되더라고. 다른 터널은 내가 못 봤는데. 유독 한 곳에서만 보인다는 기이한 현상. 주민들의 증언에 따라 찾아간 곳엔 반원의 터널이 있었는데요. 게다가 입구의 절반 이상을 막고 있는 거대한 것의 정체는 다름 아닌 고드름이었습니다. 마치 폭포가 그대로 얼어버린 것만 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습니다. 고드름 밑에서 이렇게 올라온다고요. 어디요? 여기 안에, 동굴 안에. 터널 안쪽에 땅에서 솟아난 고드름이 있다는 건데요. 조금 더 안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천장이 아닌 바닥을 시작으로 얼어버린 모습이죠. 각양각색의 모양과 크기로 솟아있는 일명 역고드름.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자연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위에서 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지 밑에서 이렇게 솟는다고 저거 왜 솟았을 것 같아? 야, 이리 와봐. 여기 있대, 여기. 이처럼 거대한 고드름이 그것도 인공 터널에 생긴 건 매우 생소한 경우인데요. 글쎄 무슨 원리인지는 그건 우리도 신기하네요. 무슨 원리인지는 모르겠어, 그건요. 동굴도 아닌 터널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터널의 정체가 점점 궁금해집니다. 서울에서 원산까지 가는 그 경원선 구간입니다, 이게. 100여 미터 정도 되는데 중간을 막으니까 막아서 북한군 그 탄약고로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폐터널이 돼버린 거죠. 일제의 강점기에 건설된 터널은 일본의 폐망 이후 잠시 잊혀졌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큰 공격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2005년경 주민들의 제보로 고드름이 솟아오른 듯 자라는 신기한 광경이 알려지면서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터널 같으면 이런 그 역고드름 현상이 나오지가 않겠죠. 이런 터널은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정말 이곳에서만 역고드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지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사용되지 않은 인근의 폐 터널을 찾아가 본 제작진. 터널의 바닥만 꽁꽁 얼어있을 뿐 고드름의 흔적은 볼 수 없었습니다. 같은 날 두 터널 속 모습은 확연히 다른데요. 점점 알 수 없는 터널과 역고드름의 상관관계. 그렇다면 왜 해당 터널에서만 수많은 고드름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마이산 그 탑에 가보면은 이런 모습을 보는 종지를 하나 거기 보면 말 겨울에 가면 이게 고드름이 이렇게 올라온다 이렇게. 역고드름이 있대요 마이산에도. 마이산도 똑같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마찬가지 아니냐는 거지. 마이산 역시 특정 공간에서만 볼 수 있는 역고드름 현상으로 유명한 곳이죠. 혹시 비슷한 원리로 생성된 건 아닐까요? 가장자리부터 물이 얼다 보면 아직 얼지 않은 액체 상태의 물은 안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얼면서 부피가 늘어난 얼음이 얼지 않은 수면의 구멍을 통해서 물이 올라오게 됩니다. 연천 동굴 속 고드름은 바닥에서 그 물이 얼기 시작하고 물이 또 떨어져서 얼고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게 되면서 마치 탑을 쌓아가듯이 거꾸로 고드름이 생성되게 된 것입니다. 즉, 터널의 천장에서 떨어진 물이 결빙된 바닥에 쌓이면서 생긴 현상이라는 겁니다. 마이산의 역고드름 현상과는 다른 원리로 형성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수많은 터널 중에 왜 이곳에서만 역고드름이 생긴 것인지 전문가를 직접 만나 그 이유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비가 내리거나 하면은 지하수로 물이 스며들죠. 이 물은 겨울이라도 땅 속이라서 얼지 않습니다. 그 물이 터널로 떨어지는데 구간 그 경계선에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이 오래되니까 삭아서 그 틈 사이로 물이 떨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하수로 만들어지는 특이한 형태의 그런 곳입니다. 터널에 부식된 틈 사이로 물이 고이면서 형성된 고드름. 이처럼 대규모로 형성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요. 뚜렷하게 이렇게 크게 강하게 나와 있는 곳은 거의 뭐 연천 여기 역고드름 외에는 뭐 우리 잘 못 볼 정도로. 근데 규모가 어느 정도 작은 형태로는 부분적으로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형태의 땅굴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역고드름. 연천의 터널과 같은 원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연의 신비로움은 물론 역사의 흔적까지 남아있는 이곳. 그 사연을 알고 나니 더욱 경이로운데요. 여기 3월 한 중순까지 갑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분단과 6.25를 거치면서 이렇게 남아있는데 역사와 함께 과학적인 원리를 같이 살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이 잘 보존돼 매년 겨울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